세계와 남북 통일을 열망하는 내외 귀빈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방금 시작한 새 철로는 분별과 갈등이 지난 세계의 유밀이 청산되고 화해와 통일의 지구촌 한 가정의 이상이 실현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의 새 철년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본인 발심의 생애를 추가하시기 위하여 세계 도처에서 찾아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날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난 생활을 돌이켜볼 때 어느 한때 평탄한 시절이 없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이 틈바구 사이에 온갖 고난의 길을 걸어온 민족의 순환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본인은 16세 소년 시절에 기도하던 중 허련히 하늘의 뜻을 접한 뒤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사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알고 보니 인간 불행의 근본 원인은 일로 시조가 타락으로 인하여 영적 무지에 떨어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결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과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 등에 대하여 무지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본인은 세계 도처 공식 성사에서 일만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위에 입각한 참된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는 12개 종류의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이 되어 이미 300여 권의 책으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문헌에 의한 종합적인 연구나 학문적인 연구 결과로 해명한 것이 아니라 유무형 세계를 자유로이 교통하면서 원론적이며 근본적인 답을 설파해온 것입니다. 오늘 본인 이 뜻깊은 자리를 감사하면서 우리 민족의 수건이요 세계 냉전 문제의 마지막 청산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염에 두고 그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답으로서 세계와 남북 통일은 참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은 단순히 국토의 통일만이 아니라 이것은 다락으로 갈라진 인간의 마음과 몸의 통일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동서대 양대 세계로 갈라진 전 세계의 통일을 위한 모형적인 노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관적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사안이며 따라서 섭리적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본연의 세계를 다시 찾으시기 위한 탕감복귀 섭리 역사입니다. 따라서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목표를 얻고 사탄편과 하늘편이 선악 투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역사 배후에는 언제나 선한 편은 선명히 협조하고 악한 편은 악령이 협조해 왔습니다. 인간이 타락으로 시작된 분별의 역사는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결과적으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근간이 된 무신론과 유신론이 대결로 나타난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는 유대교를 기반으로 유대 종족과 민족을 통일하고 12지파의 후손들이 살던 아랍권을 통일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의 사상이 중동 지역과 인도 지역을 거쳐 극동에까지 전파되고 한편으로 로마 제국과 전 유럽을 장악하여 예수님 당대에 통일된 하나의 세계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종교문화권을 형성하여 만왕의 왕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이후 외적 육신의 문화권인 인본주의의 헬레니즘이 먼저 발달하여 로마의 중심 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한편 내적 마음의 문화권인 신본주의의 헬레니즘은 대표하는 기독교는 400년 동안 로마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 여성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갈라진 선과악의 투쟁 여사 배후에는 사탄은 지금껏 무엇을 노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뜻을 정확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영원불변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은 태초에 이상하셨던 기준도 영원불변 절대 유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쭈어보면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하나님 애초에 저를 천사장으로 세웠을 때에는 일시적인 사랑으로 세웠을까요? 아니면 영원한 사랑을 위해 세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시적인 사랑으로 세웠다고 하면 일시적인 하나님이 됩니다. 영원히 사랑한다고 하는 기준을 갖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탄 앞에 하나님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탄이 아무리 반대해도 그를 사랑했다는 조건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무제한주의자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천국 이상의 세계를 성취할 때까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 타락하여 사탄이 된 천사장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아무리 날뛰며 돌아다닌다 해도 벌하거나 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했다고 하는 기준을 세워 사탄 자신이 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강복했습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사탄을 사랑함으로써 굴복시키는 것이 복귀 원리적인 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역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핍박을 당해도 세계적인 원수권에 서더라도 그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악을 자연굴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전법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간단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승패로 갈라지는 경계선이 되어왔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적과 원수로 간주하고 복수하겠다는 사상을 가졌다면 절대로 승리의 정상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며 사랑의 작전을 펴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께서 사탄이 역사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에 대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적개심을 품으시며 섭리는 역전됐을 것입니다. 복을 비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에 사탄이 자연 굴복했던 것입니다. 여기 갈라져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질 수 있는 자격이 거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사탄도 이것을 시인하고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사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사탄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없지 하고 물으면 네 틀림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상대권을 획득해 나갈 것이다. 개인으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권으로 확대하는데 의견은 없겠지 하면 예, 그것은 원리와 원칙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게끔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조건에 따라 기독교 문화권을 중심으로 섭리를 추진해 왔습니다. 감사해요.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에 의하여 극심하게 파괴를 가해온 로마 제국이 굴복당했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들은 개인적인 원수만을 생각해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 국가라든가 나아가 원수 세계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해방한대요. 원수 국가의 중심에 천국이 출발점에 있으니 거기에다가 참사랑의 전통 기반을 만들어 출발을 하지 않으면 지상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통이 세워지면 이 이상의 사상, 이 이상의 소화할 주인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한국이 일제하에 처해 있을 때 한국, 일본, 독일, 미국 등 주요 섬리 4대 국가는 서로 원수 어지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는 일본과 한국 이 원수지간이고 일본과 미국이 원수지간이며 미국과 독일이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보는 이러한 원수 관계에 있는 일본과 독일 사람들을 미국에 들여다가 미국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잃어버리면 망하고 죽게 되니 미국을 살려야 한다며 참사랑의 도를 실천하였습니다. 일본이나 독일 사람들에게 적대 관계에 있던 미국을 자기 조국 이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전통을 세우지 않고서는 하늘이 바라는 새로운 세계 이름을 세울 수 없다고 강조하고 참사랑의 전통을 가르친 것입니다. 본인은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구력을 당하면서 죄 없이 법정에 섰을 때 미국의 미래에 염려하시면서 보수 총론지 워싱턴 타임즈를 발간하고 방송국을 수립하는 등 오히려 미국을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근래는 공산주의 몰락 이후 러시아와 중국의 미래를 염려하여 수십 종에 이르는 각종 교재를 출판하여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논리 교육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에서 반일치하 운동을 했던 본인에게 일본 민족은 원수였습니다. 민족적으로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패전하고 본인은 일본인을 사랑했습니다. 지하 독립운동을 했다고 그러다가 모든 고문을 했던 일본 경찰관들을 본인을 한마디도 말한다면 모두 처형감이었는데 오히려 쫓기고 있는 그들을 안전하게 보내준 것입니다. 오늘날 일본이 많은 젊은이들이 제 왜 본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지 아십니까? 인과 법칙에 따라서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국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심정적 뜻에 따라서 세계를 향한 참사랑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참사랑을 하나님이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가적인 원수를 사랑하며 사는 길로 이끄는 심정적 기반을 심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모르게 천명에 따르고 있습니다. 본인은 일제하에서 일본 철학에도 원한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패자인 것입니다. 하늘은 망한 자를 또 치르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잡아가고 사죄하는 자에 대해서는 긍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늘이 있기 때문에 패자에게 또 칼을 들어 치게 되면 친자의 후손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원수를 사랑한 나라는 그렇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 역시 본인은 적대시하던 국가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도덕적으로 토탄해버린 미국을 구하기 위하여 부모 형제를 뒤로하고 조국을 돌아보지 않고 가인 세계를 구하기 위하여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또 기성교회가 통일 것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러나 원수처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으로 화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이 화합하여 가지고 대한민국을 하늘의 뜻 앞에 세워 이북을 소화해야 합니다. 기성교회가 이북을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문성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방지구의 기성교회와 통일교회가 하나 되었더라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 앞에는 개인적, 가정적, 종족적, 민족적인 원수 등과 싸워 오면서도 싸우지 않은 조건을 세우기 위해 무한한 희생을 치러 나오면서 순환의 길을 극복해 나온 오늘인 것입니다. 내외 기민 여러분, 이미 북한 사람들은 전 국민이 다 주체 사상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소화할 수 있는 참사랑의 사상을 무장해야 됩니다. 북한은 소비에트 문명에서 온 찬바람이 불어치는 북방 문명입니다. 사탄세계 문명이요. 우리는 논대꾼 문명으로 그들을 스스로를 녹아낼 수 있도록 작용하지 않고는 서로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철두철미한 참사랑의 사상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상은 개인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삼을 건이 아닙니다. 보다 더 큰 것을 위하자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공산당원 몇몇 간부를 중심삼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적수가 나오면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상대적 환경과 화합하여 하나 되어서 보다 높은 차원의 상대적 기준을 이루자, 즉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어서 보다 높은 부모를 맞이하자는 사상입니다. 가인과 아벨 때문에 아담 해가 타락했지요. 그걸 벗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활적으로 감복시키고 인생관이나 인격적인 기준을 중심 삼아가지고 공산주의의 사상으로 무장한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갖지 않고는 가인 국가를 복귀할 수 없습니다. 가인 국가를 복귀하지 못하면 하늘나라를 중심한 세계적인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복귀 국가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커요. 그러므로 남북한에 분담되었지만은 북한이 싸우지 않고 해방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이익될 수 있는 사랑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과 북은 엇갈려 있습니다. 방향도 다른 입장에서 하나는 남으로 하나는 북으로 갈리고 하는 두 갈래의 길이 있으니 그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통일시킬 것이냐, 어떻게 통일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 심각합니다. 그 주체적인 사명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남한이 주도하게 된다 할 때 북한이 반대할 것이고 북한이 주도하게 된다 할 때 남한이 반대할 것입니다. 서로가 우리 하자는 대로 하자 할 때는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체를 고집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또 결렬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 하는 이상 북한을 더 사랑하는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또한
북한 사람이 북한을 사랑하는 이상 남한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면 됩니다. 그것밖에는 모색방안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남한의 그 누구보다도 더 애국하는 사람, 북한의 그 누구보다도 더 애국하는 사람, 그렇게 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할 때에는 거기에서 통일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잘 알아들어요. 그 외에 길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외에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북한 사람보다도 더 고생하고 남한 사람보다도 고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생 가운데 세워진 초민족적인 애국심이 남북한을 살리는 첩경이요 해결의 방안인 것입니다. 악한 세계와 선한 세계를 통일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세워놓은 충신의 도리 이상의 충절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결렬된 역사를 수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은 위대했습니다. 유대민족의 불신하여 십자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자 하나님을 위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는 길은 하나님을 위해 죽고 민족을 위해 죽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리인 것입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역사 이래 누구보다 더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역사 이래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망할 것 같았던 역사가 거기서부터 새로운 방향을 취해 가지고 보다 차원 높은 선의 목적의 세계로 부활하여 진출했다는 것이 기독교 문화권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남북을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은 남과 북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무리들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통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진정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 혹은 우리 인생 노정을 어떻게 가야 하느냐 염두에 두고 볼 때 그 골자를 추린다면 효자가 가는 길, 충신이 가는 길, 성인이 가는 길, 성자가 가는 길이 근본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영원히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살고 싶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위아래를 막론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전후좌우 주야를 초월하고 생애를 넘어서 같이 살고 싶은 마음에 사무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더불어 같이 살고 싶으려 하는 그 내용 내막이 공통 분모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권력은 역사를 초월 못합니다. 그것은 한때 것입니다. 지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식 세계는 발전한 것입니다. 지식이 세계에서 이 학문과 더불어 길이 같이 살고 싶으려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확실히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은 지식도 아니요 금전도 아닙니다. 이렇게 볼 때 왜냐 아래나 전후 좌우를 막론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성을 초월한 자리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분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을 중심 삼은 참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물을 갖다 놨어. 네? 그래서 효자는 가정에서 부모를 지극히 사랑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또 애국자는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인은 세계 만민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요 성자는 인류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애국자의 마음처럼 민족과 더불어 같이 살고 싶어하고 민족이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이 곧 내일이요 내 아픔이며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지나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모두의 기쁨으로 남아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다짐할 수 있는 참 심정의 터전이 문제인 것입니다. 참된 사랑과 심정의 인원을 가진 사람은 통일권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자 무식한 여자라도 박사와 결혼해서 사랑의 인원을 맺으면 하루아침에 박사 부인이 되지요. 이처럼 더불어 같이 살고자 하는 정의의 인원을 많이 가진 사람은 오늘 통일권에 당당히 참여할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생활 내용을 지니면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북 통일은 어디서부터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힘으로 굴복시키면 상대편이 더 커질 때 또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방식으로는 통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이 남 땅에 살지만 이북에 사는 그들보다 진정 같이 살고 싶은 마음, 하나 되겠다고 들어가는 마음이 있어야 통일의 길이 열립니다. 북한을 생각하면서 목이 메어 불쌍히 사는 내 동포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당신들이 어려움과 더불어 나는 살고 있다고 해방의 한 날을 준비해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다짐하며 통일을 위한 참사랑의 실천운동이 여기서 벌어진다면 통일의 날은 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첫 단계로 향토와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이냐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 부모와 더불어 같이 살고 싶지 않고 향토와 더불어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애국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나라와 더불어 살고 나서야 세계와 더불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와 더불어 살고 나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향토를 사랑하고 그 지역 사회를 사랑해야만 애국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정치하는 정치자들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들에게 국민과 더불어 진정 같이 살겠다는 마음이 없을 때는 그런 정치인은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라도 물거품처럼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갈라진 남과 북의 근황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애국 동지들이 투쟁하는 그 과정에서는 밤낮을 앉아며 시간을 초월하고 여러분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 결의와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같이 살고 싶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싶소, 그런 마음을 서로가 갖게 될 때에는 남북통일운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북통일을 이루게 되면 민주세계와 공산세계 통일도 여기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문제를 염려할 때에는 세계를 대표한 자리에 서서 60억 인류를 대표하고 30억 인류 아시아를 대표하고 민족의 앞날, 세계의 앞날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대들과 더불어 참으로 같이 사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인의 도리에 통하면 성인이 성을 닮을 것이요 성자의 충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서 실천하면 하나님의 상속자 뜻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을 본인은 생애를 통해서 확증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으로 서로가 인연을 맺게 되면 반드시 주관권, 소유권, 그 다음에는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됩니다.
여각에서는 임력보다 출력이 작지만 참사랑의 세계에서는 인력보다 출력이 큰 겁니다. 참사랑은 무엇이냐? 위하는 사랑인데 죽어는 그냥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준 것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퍼부어 주어도 지칠 줄 지치지 않습니다. 90이 넘은 부모가 70이 된 아들을 보고 예예 차 조심하라 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고 몇십 년 동안 그 말을 수없이 되풀이했다 하더라도 실증나거나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부모가 이러건을 하물며 본질 세계에서 부모된 하나님의 참사랑을 주고받을 때 지칠 리가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대상권을 확정짓고 참사랑의 영광이 불변이란 것을 비로소 알게 될 때에는 영생의 논리를 타당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난 84년 아무 죄 없이 미국 옥중에 들어가 옥중 침대에 홀려 누웠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믿을 수 사람이 너밖에 없으니까 니카라와 사태를 해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인간이 어디 저밖에 없겠습니까? 선진국을 대표하는 미국의 2억 4천만이란 국민과 수없이 많은 교역자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찾아갈 수 없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하신가 짐작이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찾아가실 줄 알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밤낮으로 세계를 위한 염려시에 염려하는 본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워싱턴 타임즈를 앞세워 세계를 위해 일하지 않았더라면 남미는 미국 이미 숙폐밭이 되었을 것입니다. 진사 숙녀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어지는 남북 통일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한 것이에요. 북한과 남한을 통일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터전을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쌓기를 하나는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모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것을 전부 다 깨끗이 씻게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씻어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느냐 이겁니다. 똑똑히 들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상,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이상, 자식을 사랑하는 이상, 참된 사랑을 중심 삼고 재물적인 재단을 쌓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이상적인 남북 통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도 나를 더 사랑하러 했다고요. 이상적인 동서 문화의 통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분리됐던 지상 세계와 천상 세계의 이상적 통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의 해방골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사랑의 키가 열쇠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사랑에 의한 통일은 가정적 사랑의 통일과 언제나 서로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합된 사랑의 부부는 가정뿐만 아니라 그 종족에도 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하나 되면 그 누가 헐뜯고 짓밟을 수 있겠습니까? 화합한 가정, 화합한 민족, 화합한 정부, 화합한 세계, 화합한 하늘땅, 화합된 참된 인간애와 하나님이 일체된 그런 세계가 참사랑의 유토피아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식물이 태양빛을 생명의 요소로 흡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들에게는 사랑이 생명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히 참사랑과 더불어 흠모하면서 살 수 있는 지상천국이나 천상천국이 건설되기를 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주인격으로 등장될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의 가치와 그 특권적인 권한을 가진 참사랑의 주체자 혹은 절대자가 과연 얼마나 존재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께서도 그것에는 부대 이것을 잊지 말고 몸과 마음이 하나 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자기 아내를 위할 수 있는 사랑함에서부터 가정과 민족과 국가와 세계를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남북 통일은 이미 성산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주체의 사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는 힘없이 수습되어 소멸되는 것입니다. 참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남북 통일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서 문제나 세계적인 남북 빈부 격차 문제도 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가지고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상을 중심 삼고 세계 이상을 소화하고 거기서 국가 이상을 소화하고 국가 이상에서 민족, 가정, 개인에게까지 연결된 수 있는 이상 세계 평화적 무한경의 이루어짐으로써 이 땅 위에는 참사랑의 평화 세계가 건설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내외 기분 여러분, 본인은 40년 전부터 외서 말씀하는 것처럼 통일이 근본 원칙을 설현하고 국내에서 하나님 주의를 중심한 이념운동을 토대로 주변 4대 강국의 통일의 국제적인 기반을 조성해왔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미국 등의 각각 수백만에 넘는 회원들이 국제 승공연합 카우사 운동들을 해서 민간 기반을 구축해 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본인이 주장해온 하나님주의는 유물론, 무신론, 상반된 가치관의 통일은 물론 세속적인 인본주의를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사상으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사상계에서 검증되었습니다. 문총장 혼자 이러고 있는 거 아니라고. 남북 통일을 열망하는 애국통포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참사랑의 하나님 주의로 우리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국민 사상 무장에 총 궐기합시다. 감사합니다. 궐기합시다. 궐기합시다. 우리 자신과 한민족과 세계의 평화를 위하 남북 통일을 신앙화합시다. 참사랑을 중심 삼고 신앙했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역사와 하늘 위에 소명에 떨쳐 일어나 남북 통일 운동에 우리 모두 앞장서는 의인과 지도자들이 됩시다. 진정으로 더불어 함께 살고 싶어하는 참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참사랑의 온기를 북녹당 통포들에게 보냅시다. 이게 숙제예요. 특별히 인류 역사 시초의 해와의 실수로 역사가 잘못되었으니 끝날에는 여성들이 앞장서서 참사랑의 모성애로 청소년의 화합과 통일의 새 역사를 창조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의 사명, 자녀격인 청년, 남녀 및 학생들을 참된 교육을 통해 참된 자녀들로 복구해내야 합니다. 나아가 남편까지 교육을 통하여 참된 아들로 복귀하고 하와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지상, 천국 이상을 복귀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이 남북 간에 함께 더불어 참사랑으로 만나는 그날을 앞장기는 범민운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